이번 주 한 주간의 소식을 미리 내다보고 싶으시다고요? 앞으로 뉴스가 이번 주 주요 뉴스를 미리 전해드립니다.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부터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. 문 대통령의 모친 장례 이후 첫 공식 일정입니다. 이번 회의에는 아베 일본 총리도 참석이 예정된 만큼 두 정상이 깜짝 조우할지도 주목됩니다.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본을 공식 방문합니다. 경색된 한일 관계를 의식해 일정을 대폭 축소한 문 의장은 내일 G20 의회 정상회의와 모레 와세다 대학 특별 강연 외에 나머지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. 네, U17 월드컵 16강에 안착한 우리나라 17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이번 주 수요일 새벽 앙골라와 8강 진출을 다툽니다.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.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. 재건축 시장의 뜨거운 감자,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첫 적용 지역이 수요일 확정됩니다. 시장에서는 강남 4구와 마포, 용산, 성동구, 경기 과천시 등을 유력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.